어머, 허벅지 뼈는 사실 몸에서 제일 단단한 뼈 중에 하나거든요. 허벅지 안쪽 뼈가 부러지며 대퇴골 골절을 판정받은 그녀. 몸에서 가장 크고 단단해 웬만해서는 잘 부러지지 않는다는 허벅지 뼈. 대체 무슨 사고가 있었길래 남들에겐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그녀에게 일어난 걸까? 약탈은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는 데가 있어요. 지정병원에. 그거 다니다가 이제 지하철 이제 풀을 끊어가지고 이제 엮고 이제 바로 따라 나왔으면 되는데 한 5분 정도로 이제 안 나오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도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나와요. 문이 탁 이제 다 나오다니 그 문이 탁 닫혀버린 거지요. 그거 탁 받쳐가 이 금이 가쁘고 그 받쳐가 놀라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. 정말 작은 충격으로 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허벅지에 척추까지 무너져버린 이들.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?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골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척추는 마이너스 3.3이면 굉장히 심한 골다공증이에요. 일상을 무너뜨린 골절 사고. 원인은 부실한 뼈 건강에 있었다. 사실 우리가 앞서서 골다공증의 위험성 봤잖아요. 근데 이 무서운 골다공증도 결국은 뼈의 그 밀도가 떨어져서 생기는 일인 거고 그러면 뼈를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무기질, 칼슘의 문제가 되겠죠.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그 사람들 통계로 봤었을 때 칼슘을 적정량보다 부족하게 먹는 사람들의 비율이 72%라고 해요. 그러니까 한국 사람 4명 중에 3명이 칼슘이 부족하다는 거니까 우리도 지금 4명 중에 3명은 부족한 양의 칼슘을 먹고 있다는 거죠. 와. 아니 근데 뭐 네.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진다는 거는 우리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른 건강에도 뭔가 문제가 생기나요? 칼슘의 99%는 뼈나 이에 있는 건 맞아요. 네. 치아에. 그런데 이 나머지 1%가 온몸에 있는데 이 1%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. 이 1%의 칼슘이 신경계를 포함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이 신호 전달을 담당하고요.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거를 담당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칼슘이 모자르면 신진대사가 안 되겠죠. 이렇게 칼슘이 모자르다 그러면은 뼈에서 몸아 칼슘이 모자르구나. 자기 뼈에 있는 칼슘을 다 퍼주는 거예요. 아, 신경이 더 중요하니까? 그럼요. 아.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은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예요. 아. 이도 약해지고. 예. 이게 바로 골다공증이 생기면서 골절이 생기는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.